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승리케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도 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하바라 부를 때,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매 발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파워웨이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모두 가져오셔서 함께 교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백분의 일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지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 중심의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 중심 또는 관계 중심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이렇게 일과 사람 중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진 않더라도 사람마다 일과 사람 중 더 중심이 되는 곳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의 사람인가요? 한국 사회는 상당히 짧은 이 시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빠른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은 거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거를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 중심의 사고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도 일 중심의 사고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좀 느껴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갈 것인가 라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적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또 더 나아가서 직장 가운데도 만연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끝없이 어딘가에 이제 다다르려고 하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미친 레이스다 라고 미친 레이스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레이스 같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놓치는 것 또한 굉장히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도 없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달려가듯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잃게 되고 관계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매일 야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가족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너무 멀어져 있고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고 이제는 너무 보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색해지면서 남남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인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또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멈추어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을 놓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커다랗고 중요한 목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왔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 이 선한 일을 하는 중에 백성들의 원망이 들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많은데 먹고 살 곡식이 없다. 이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다. 세금 낼 돈을 위해 밭과 포도원도 잡혔다. 우리의 자식들도 종으로 팔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동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수탈하고 있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 즉 너무나도 높은 이자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가뭄이 이제 왔었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해 놓을 창고가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창고가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곡식을 빌리기도 하고 돈을 이제 빌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바깥 포도원을 뺏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포로로 또는 노예로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온갖 힘과 많은 돈을 이제 들여서 데려왔는데 이제는 동족들끼리 서로를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세우면 뭐합니까? 그 안에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도 그 안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그런 실속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이 느헤미야는 동족들을 착취하는 귀족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악한 행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동족을 사랑하지 않았고,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도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딘가로 달리게끔 만드는 이 사회 속에서 때로는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잘 알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들을 다 누려본 저자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이 삶 가운데서 무엇이 헛되지 않은가, 무엇이 인간의 본분인가 하는 그 고뇌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행복을 맛본 이 저자는 결국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놓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즉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또 분주한 마음으로 어딘가로 달려가듯이 살아가지만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안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죠. 우리 삶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이고, 우리의 삶 위에 결국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옳은 방향과 옳은 속도를 찾게 됩니다. 무작정 달리는 삶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삶이 옆을 돌아볼 수도 있는 삶의 방향의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2절의 말씀은 그 혁신적인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꿔달라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가지게 되는 것들은 우리의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것들을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삶의 실천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백성들에게 꾸어주었고, 또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그런 국가의 녹도, 국가에서 나오는 월급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 한쪽도 사지 않았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삶을 산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떻게든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정말 다 버린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인 삶이죠. 아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시면 된다, 난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살았던 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레이스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멈추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혁신적인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추어버린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 많은 것들 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기보다는 멈춰선 이 자리에서 그동안 못 돌아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웃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기회로 선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멈추어서서 돌아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은 우리를 계속해서 달리게 하고 멈추지 않고 앞만 보게 하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멈추어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돌아보고 있는지를 멈춰서 돌아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나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혁신적인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또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을 우리의 그런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딘가로 달려가는 삶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 멈추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삶 가운데 나의 행복을 찾을 수도 없었고 나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본질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멈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삶의 혁신적인 방향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삶,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들을 보면서 다른 나의 이웃들도 친구들도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만 보고 살아왔던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다른 친구들의, 다른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런 삶으로 초대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그동안 쉼이 없고 또 의미를 찾기 힘들고 본질을 찾기 힘든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멈춰서게 도와주시고 멈춰섬으로써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멈춰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멈춘 것에 우리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멈춘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학교 생활, 이제 시작되는 학교 생활과 그런 모든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